민주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104명 혹은 100명 있는 국민의힘 당에서 일단 12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한 절반 정도는 탈당, 또 비례의원은 제명을 하는 것이 그 금패지를 유지시키는 조치라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 나름대로는 초강수다 이런 입장을 낸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그게 그 제가 포스저널이라는 곳 여기서 아주 제목을 잘 잡았어요. 12명 중 6명은 혐의 없음. 투기 의혹 셀프 면죄부준 이준석. 어디 예, 포토저 포스저 포스저널이에요. 그래서 제목 좋은데요? 다른 데는 다 찾아봐도 이게 없고 그냥 단순 사실 전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걸 뽑아왔죠. 그리고 부제가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큰소리치다 용두삼이. 이게 딱 팩트에 포스가 부합하잖아요. 느껴지는 포스저널.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2명입니다. 그 12명의 명단이 다 공개가 됐는데 이 명단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해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새 나왔어요. 유출이 됐다고 돼 예. 유출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민주당의 경우는 권익위 발표 있고 곧 최고위 열어서 그날 오후쯤에 혐의 사실과 명단을 다 발표해 네. 버렸습니다. 혐의 사실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애매하게 나왔어요. 아니, 오늘 그 유출된 그 명단 내용을 보고 보도를 보신 시민분들이 주인공들은 다 빠지고 모르는 사람들만 나왔다. 네, 그 얘기를 시의원들 명단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거의 하시더라고요. 이름 중에서 알 만한 사람이 윤희숙 의원 빼놓고는 네. 거의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보면 탈당 권유를 5명한테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한무경 이분은 비례대표예요.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이 네. 두 명의 비례대표 양이원영과 또한명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출당 조치했다고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의원직 유지시켜줬다고. 그런데 이 한무경 의원을 제명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의 소리가 없어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올 때까지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몇 분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PD님께 드렸는데 박덕흠 의원부터 한번 화면 그 띄워보세요. 오랜만에.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네, 의혹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박덕흠 전복민 의원인데요. 이분들은 이미 탈당해서 무소속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될 당선됐습니다. 때는 맞죠, 예,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PD님께 제가 보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윤희숙 씨 그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 박덕흠 의원은요, 부동산 총액이 45건에 289억 원이라고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그 화면, 네. 저기 나오고 있죠? 저거는 스트레이트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부동산 관련 3법 완화하는데 앞장섰다. 거기에 박덕흠이 들어있었다.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분이 총 45건에 289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박덕흠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충북 아파트 두 채, 충북 소재의 전세 아파트 두 채, 서울과 충북의 상가 두 채, 경기 여주시의 창고, 경기 여주시에 보유한 잡종지 등을 신고했대요. 그리고 송파구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려 7개였습니다. 가히 부동산 부자시죠. 이분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가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는 거. 그다음에 전복민 의원 있습니다. 전복민 의원은 부동산 재산으로 5억 3,864만 원을 신고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있고요. 부산 수영구에. 근데 5억이라는 건좀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그 50억 아니에요? 아파트와 사무실이 있고요. 부산 기장군 소재 임야 5개가 있고요. 전답할 때 답. 답이 1개 있고요. 부산 진구 소재 임야 1개가 또 있대요. 배우자는 부산시 서구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5억 3864원은 이게 오보인지 아니면 잘못 신고한 공유하나 건지 빠진 그럴 거네, 것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그렇군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기윤 의원 네. 이분이 복지위 야당 간사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부인하고 아들이 아버지 찬스로 일감도 받고 100억 땅을 샀다가 팔았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당하고 사이즈가 다르다.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는. 예, 사이즈가 다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정말 모든 게 용두삼이고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대권 후보들 부동산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도 부동산 재산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의혹이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혹이 넘쳐나는 상태보다는 그냥 검증받고 의혹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페북을 통해서 주장했죠. 적어도 지금 각 당의 1위 후보는 다 공개하자. 여론조사 1위 후보 각 당에. 1, 2, 3등씩은 해야 될까? 3위까지는 다 해야 될까? 3위까지 할까요? 네. 예, 3위까지는 2, 3등이 다.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대권 후보들이 부동산만은 권위기에 전부 다 협의를 맺어서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그래서 빨리 그 부동산만은 검증